아저씨가 농장이 없어진대요. 뭐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천마 아줌마 언니 있잖아요. 우리 이모? 네. 형아 이모가 수호 아저씨네 농장 뺏어갈 거라고 했대요. 아니 우리 이모가 농장을 왜 뺏어? 뭐 어디다 쓰려고? 박 대표님! 어, 봄씨. 무슨 일이에요? 허브 농장이 없어진다니요. 무슨 말이에요? 자식이가 그래요? 네. 엄마가 농장을 뺏을 거라던데 사실이에요?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왜 며칠 전에 농장 옆에 땅 측량했잖아요. 거기 허브농원 창고랑 밭 일부가 조순자씨 땅이랑 걸쳐 있었나 봐요. 그걸 정리해달라고 하셨어요. 아, 난 또. 아, 그럼 농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? 네, 뭐 그런 건 아닌데.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? 아, 네. 아, 낮에 전화하신 것도 생각나서 겸사겸사. 사실 그때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. 그래요? 근데 봄 씨, 조순자 씨 진짜 봄 씨 엄마라고 생각해요? 한 대표님,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? 혹시 우리 엄마가 계모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? 계모면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도 돼요? 계모는 무조건 나쁜 짓 하고 계모는 엄마도 아니에요? 우리 엄마 진짜 억울하겠다. 봄 씨도 알고 있었어요? 두 사람 친모녀 사이 아니라는 거? 네, 엄마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.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? 아니 내 말은... 한 대표님, 우리 집 사정 다 모르잖아요. 우리 엄마 자기 자식 목숨 대신 날 구해주신 분이세요. 그거 아셨어요? 대표님, 엄마랑 제 사이 더 이상 갈라놓지 마세요. 난 두 사람 사이에 껴들 생각 없어요. 난 송 씨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그걸 밝히려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조순자 씨가 껴있을 뿐이고요. 아, 송하남 씨. 다순 아버지가 송 씨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씀씀이가 커졌어요. 사채업자들 말로는 대단한 돈줄이 생겼다는데요. 그 돈줄이 엄마다? 엄마가 할아버지 그렇게 만들어서 송하남 씨 돈줄이 됐다 이거예요? 송범 씨,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. 만약에 송 씨 할아버지가 유괴범이 아니라면 그날 강에 있었던 조순자 씨,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 당신을 유괴했을 수도 있어요! 말 조심해요, 한수호 씨! 아줌마, 첫 잔에 금이 갔네? 그릇장 정리해서 깨지고 금 간 거 싹 다 버려요. 전부요? 금이 간 유리잔 깨지기밖에 덜해? 지금쯤 한소랑 송보미도 금이 갔겠지?